끝을 알 수 없는 고난, 끝없이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계속 올 때, 인간이 거기에 봉착할 때, 사람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거기로부터 누구나 좌절과 낙심과 자포자기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타격하고 성도들을, 온 국민을, 온 인류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일종의 무력감, 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나? 독감까지 유행하고 어려움들이 올게 뻔한데, 코로나19에 이것까지 겹쳐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낙심들, 두려움들, 불안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늪으로 끌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늪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그분, 끝까지 의지해야 될 그분, 그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우리 안에 혹시 모를 이런 무력감, 낙심, 어려움, 그것들이 떠나가고 다시 한번 하늘의 은총이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소명 기사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릴 때 죽음의 위협 속에서 강물에 던져졌다가 애굽의 공주에 입양되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 아이다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그리고 40여 년간을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굉장한 교육을 받죠. 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족을 위해서 애굽 군사를 분노 중에 쳤는데 죽음에 이르게 돼서 애굽 왕에게, 바로 왕에게 쫓기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라는 알지 모를 알 수도 없는 미지의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왕자로 자라난 40년의 찬란한 세월, 그것을 이미 덮어버린, 이미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의 생활이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 옛날이요. 아, 나 때는, 40년 전에는 잘 나갔던 제국의 왕자였건만 지금 남은 것은 자신을 따르는 양떼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 광야에서 몰아치는, 그래서 흰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아빠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그런 호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렇게 세월이 가는구나. 참 젊은 날의 꿈과 비전과 야망이 가득했던 모세였는데 일국의 제국의 황제가 되고 온 세계를 다스릴 야망을 가졌던 그런 왕자였는데 무심하게도 허탄하게도 흘러가는 세월 속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노구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 속에 남은 건 허망함.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낭망. 이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낙심. 그런 마음으로 그날도 양떼를 몰고 저 서편 쪽으로 흘러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현에 보니까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이 중동에서는 뜨거운 사막기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뜨거움 속에서 나무들에 가끔 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붙다가 이제 타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종종 봐왔던 모습인지라 없어지려니 했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40평생 양치기를 양을 쳐왔는데, 그리고 80평생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런 일이 흔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야, 이 큰 광경을 가서 봐야겠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래가지고 엎드리면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드디어 모세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명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의 장면, 유월절의 밤, 홍해 도하,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쉐키나의 영광, 참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기가 막힌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모세를 부르는 소명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의 이 짧은 기사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구약의 모세를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녹여서 소명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힘들고 어렵게 부둥켜 안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묵상을 하나하나 함께 상고해 갈 때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장면은요 누가 봐도 이론의 여지 없이 소명 기사입니다. 모세를 부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모세는 나이가 80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젊은 날, 왕자일 때, 능력이 충만할 때, 모든 힘과 기술과 뭐 인맥과
머리에 돌아가는 팍팍 돌아가는 그 지성과 이런 것들이 충만한 그 젊은 시절에 아니 모세를 불러서 나를 불러서 우리를 불러서 써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 다 지나고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 희망 없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 모세도요 나이가 70 지나고 80 지나면 인생이 끝나는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이거 모세가 지은 겁니다. 모세가. 네, 거기까지만 읽어도 그러니까 인생 70 지나고 80 되어지면 인생이 다 끝났구나라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끝에서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지점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절망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 희망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상식과 도무지 생각하기 어려운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여기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세월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낭만과 낙심 가운데 들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땅 얘기를 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모세가 선 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광야고 사막인 땅, 버려진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재건이 불가능한 그런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광야의 땅,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광야가 갑자기 왜 거룩해집니까? 이 사막이 왜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까? 누가 임재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광야가, 그 사막이 거룩한 땅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누구를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끝난 인생, 버려진 땅과 같은 그런 존재,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 볼 일 없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찾지 않는 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그 땅과 같은 인생 80의 끝에 선 모세.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불꽃이 임재하시니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피난 갈 때 밖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루스라는 땅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 하늘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너에게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잠에서 벌떡 깨요. 깨고 나서 야곱이 한 말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다. 벳엘. 루스 땅을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바꿔요. 지역 이름을. 그리고 자신이 돌베개 베고 누웠던 그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20문도가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있네요. 그 불꽃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는데 결국은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죄인들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버려진 땅, 광야의 땅, 사막의 땅, 하나님의 임재 통해서 거룩한 땅이 된 듯이 이 버려진 존재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뭐였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이 당시에 신분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앞에서 노예나 종은 신을 신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 속에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그런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는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그래서 나의 모든 권리를 주인 앞에서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에 보면 그 보아스와 루스 사이에서 이제 어떤 결혼 관계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 보아스보다 먼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족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신을 벗는 모습이에요. 그 룻기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왜 기업에 손을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뭘 벗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신을 벗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는 여기가 끝이다. 인생의 바닥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다. 자포자기한.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그 포기를 포기할 수 있는 그
포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 끝났다. 그 포기. 근데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네가 스스로 포기하냐? 너 왜 네가 끝났다고 말하느냐? 그거 포기해라. 그걸 내려놓아라. 라는 말씀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이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신뢰하고 이제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신을 벗으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만 붙들어라. 여러분 발이 뭡니까? 신발이요 발을 감추지 않습니까? 발이 뭡니까? 인간 속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 아닙니까? 냄새나는 곳 아닙니까? 인생의 냄새나는 곳, 사람의 가장 지저분한 곳, 죄와 오염덩이와 허물덩이, 나의 부족과 미련한 수많은 것이 뭉쳐있는 그 발,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죄악이 가득한 그 발, 그 속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가리는 걸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벌거벗고 설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만만치 않은 그런 때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끝에서 마지막 지점에서 아무런 것 기댈 것 없고 의존할 것 없는 그런 절망의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네가 포기할 수 있는 그 권리조차 포기해라.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놀랍게도 다시 40년을 거기로부터 살아내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치기 무력한 노구의 몸 같은 그분이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이끄는 구원해내는 위대한 여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적이죠. 인간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죠. 이 역사는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이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또다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